구약의 5대 제사 중에서 두 번째로 이제 오늘 소제라고 하는 제사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소제. 자, 소제. 소제는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닙니다.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5대 제사 중에서 피 흘림이 없는 유일한 제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모든 제사가 피 흘림이 있는데 동물로 드리기 때문에 이건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는 유일한 제사고 또 이 제사는 의무적인 제사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자발적으로. 예를 들면은 십일조는 의무적이죠. 근데 감사헌금은 뭐예요? 자발적으로 여러분이 드리는 거죠. 감사해서. 감사 요새로 말하면 비슷한 게 제일 비슷한 게 감사헌금하고 가장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또 자기 자신을 이제 다 드려서 교회 일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또 자발적인 것이죠. 자발적 감사해서 내가 헌신하는 거니까 그런 것과 좀 비슷하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번제에 대해서 쭉 성경을 이렇게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 공식적으로 드려진 예배에서 번제 다음에 소제가 드려진 경우가 있어요. 번제 다음에 소제가 드려진 경우가 있고 또 역사서들을 쭉 읽어보면은 번제와 소제가 종종 함께 같이 드려진 기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번제와 소제는 그러니까 번제가 먼저 드려지고 소제가 같이 드려지고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아까 그저 다시 켜보세요. 여기 성경 구절들을 쭉 써놨는데 안 써놨는데 제가 예, 이거 켜놓으세요. 성도님들이 좀 보시기에. 그러나 또 소제가 번제와 함께 드려지지 않고 추수감사, 우리말하면 이제 추수감사절인데 그 수확하는 거죠. 곡식을 다 수확한 다음에 단독으로 드려지기도 했어요. 그게 이제 오늘 14절이나 또 신명기 26장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요. 근데 자, 번제랑 같이 드려진 적도 있고 단독으로 드려진 적도 있는데 항상 번제가 먼저 드려지고 그다음에 소제가 드려졌다. 지금 제가 이렇게 이제 요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번제의 핵심은 뭐라 그랬어요? 어제 속죄죠. 속죄. 예? 속죄 혹은 헌신 그런 의미인데 속죄예요. 그러니까 속죄의 제사가 드려진 다음에 이 소제가 드려졌으니까 어떤 의미가 있어요? 죄사함에 대한 감사. 그런 게 있겠죠. 한 주간 동안 이제 죄를 막 짓고 와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왔는데 예배드릴 자격도 없어요. 거룩을 상실해가지고 번제를 드리면서 이제 죄사함을 받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릴 자격을 얻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죄를 사해 주신 은혜가 감사해가지고 공물로 드리는 제사 소제였고 또 하나는 추수할 때 이제 수확물들 있죠. 수확물들 열심히 일해가지고 수확물들을 막 얻을 때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그 수확물로 곡식으로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소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소제는 특징이 뭐예요? 감사 제사였다. 감사 제사.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발적으로 드리는 감사 제사였는데 상당히 빈번하게 이 소제도 드려졌습니다. 항상 감사죠. 성경 신약 성경 말씀으로 말하면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이렇게 드려지는 제사였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소제는 어떤 제사인가 그렇게 1번을 정했는데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자발적인 감사 제사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감사 헌금이라고도 할 수 있고 헌신과 봉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써놨죠. 그러니까 우리는 소제를 드리지 않잖아요. 소제 제사를 안 드리니까 제사를 안 드리지만은 그렇다고 이 레위기의 제사가 우리랑 상관없는 폐지된 그런 게 아니라 그랬죠.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잘못된 사람이라 그랬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왜 소제를 주셨는가 드리라고 하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그 의미 하나님의 원래 뜻 그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연구해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야 된다. 어제 이렇게 해석학적으로 좀 아침이지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예, 어제 하다 보니까 막 길어져가지고 오늘부터 좀 짧게 이제 좀 하겠습니다. 자, 소제 곡식으로 드린다. 특징. 동물로 드리지 않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는 제사인데 오늘 읽어보면 소제로 드리는데 곡식으로 드리는 방법이 다섯 가지가 나와요. 다섯 가지를 다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이제 자기가
자기에게 맞는 편리한 곳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1절에 보면 고운 가루, 우리도 뭐 밀가루 그런 게 있는데 고운 가루로 그냥 드려도 되고, 두 번째는 화덕에 구운 것으로 드려도 되고, 세 번째는 철판에 붙인 것, 이건 우리말로 하면 붙인 게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렇게 드려도 되고, 냄비에서 삶은 것으로 드려도 되고, 첫 이삭을 볶아가지고 찌어서 드려도 된다 했어요. 우리가 이걸 하나 이제 다 문자로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하나에 대해서 뭐 이렇게 우리가 알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다섯 가지 종류로 드렸다 그런 생각을 하면 되고요. 이 소제의 규례들을 보면은 백성들의 역할이 있어요. 소제를 드릴 때 백성들은 예배 드리러 올 때 각자의 형편에 따라 다섯 가지 중 하나를 어떻게 해요? 소제로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데 제사장에게로 가져온다 그랬어요. 예배를 드릴 때 번제와 함께 제사장에게로 가져와서 감사의 물로 이렇게 드립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어떻게 해요? 소제가 굉장히 많이 오겠죠. 이게 자발적인 제사하고 또 빈번하게 드려지는 제사이기 때문에 이 곡물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어떻게 해요? 그 곡물 중 일부를 전부 다 태우는 게 아니에요. 번제는 어떻게 해요? 가죽만 빼놓고 전부 다 태우죠. 번제는 사람이 하나도 갖지 않습니다. 번제는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소제는 만약에 가루를 가져왔다면 그 일부만 하나님께 드려요. 일부만 일부만 하나님께 가서 기념물로 불태운다. 이게 오늘 이제 그 다섯 가지 소제를 드릴 때마다 똑같은 게 나와요. 한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요거는 이제 고운 가루로 드릴 때 이렇게 하라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 9절 해보겠습니다. 시작.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 말씀은 화덕에 구운 것, 철판에 붙인 것, 냄비에 삶은 것, 이 세 가지를 얘기하고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 중에 일부를 기념물로 갖다가 태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드려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끔, 냄새가 되게끔 태운다는 거예요. 그 다음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16절은 볶아서 찌은 이삭. 볶아서 찌은 이삭. 그러니까 이삭을 볶아가지고 우리도 알죠. 찌는 거. 절개다 옛날에 깡깡깡 이렇게 찌잖아요. 예? 찌인 것을 그 중에 가지고 오면은 그것의 일부를 가져다가 태워서 하나님께 이제 드린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제사장은 모든 소재물들 중에 일부를 취하여서 제단에 불살 났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기념물로 불살 났다 그랬어요. 기념물. 기념물. 그 기념물이라는 말은 그게 이제 중요해. 기념물로 불살랐다는 말이. 그래서 불을 쳐놔보세요. 아자카르라는 히브리 말인데 뭐 그건 몰라도 되고요. 이 기억하다라고 하는 동사 자카르에서 온 말입니다. 기억하다. 그러니까 소재를 가져왔잖아요. 이렇게 고운 가루를 갖고 왔든 붙인 게를 갖고 왔든 이제 이걸 가지고 오면은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태우는 거예요. 가서 태우는데 그걸 뭘로 태웠냐면 기념물로 태웠다. 기념물은 기억한다는 말. 뭘 기억하고 태우는 거예요? 이 모든 곡식을 주신 분이 누구임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임을 기억하고. 그러니까 이 곡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다 태우진 않아요. 일부만 태운다 그랬습니다. 일부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게 분명히 나타나죠. 기념물로 드린다. 아, 이 곡물 제사는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 이제 수입이죠. 여러분 뭐 직장을 다니든 뭐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하나님께서 1년 동안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이 감사해서 여러분 이제 매달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매달 이렇게 한 달 월급을 탈 때마다 십일조를 내고 감사헌금을 꼭 내잖아요. 감사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죠. 십일조는 내가 자발적인 게 내가 내도 되고 안 내도 되는 게 아니라 그건 의무적인 것이고, 감사헌금은 자발적인 헌금인데 꼭 감사를 같이 해요. 사실은 그 감사를 하면서 뭘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기억,
기념물이 된 거지. 이게 무슨 기념물이에요? 기억하는 거예요. 이 수입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이걸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를 하나님께 감사의 물로 드리는 거죠. 감사의 물로 드려요. 나머지는 자기가 이제 쓰고 11조 감사헌금 드리고 나머지는 자기가 써요. 그러나 이 모든 소득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는 감사의 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6장에 보면은 이 소제를 드리는 내용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모세가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세들에게 소제를 드리면서 이렇게 고백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감사헌금을 드리면서 또는 너무나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봉사하면서 뭐 다 포함될 수가 있는데 신명기 26장 8절 10절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여기 나타나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이 축복의 땅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예? 이 젖과 끓는 땅을 주셨습니다.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소산, 예? 토지소산의 그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가져왔습니다. 가져왔습니다. 예. 하나님 주신 거니까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다 가져왔습니다 하고 그렇게 감사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그게 소제의 의미예요. 소제의 의미. 그러니까 여기에 감사가 다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이 감사의 제사는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 어제 번제에도 이 말이 나옵니다.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는 말은 그게 태워져서 그 이제 냄새가 하나님께 상달됐다는 것인데 진짜 하나님이 그 냄새를 맡았다는 말이 아니고 어제 뭐라 그랬어요? 향기로운 냄새가 됐다는 말은 하나님이 너무 기쁘게 그걸 받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너무나 감사해서 여러분 감사헌금을 이렇게 드리지 않습니까? 사실 그 감사의 크기가 그 사람의 신앙의 크기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 감사해가지고 감사하니까 이제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은 단지 그 뭐 하나님 무슨 돈이 필요하겠어요?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 마음이 예? 아, 이 내가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아, 이 사람이 이걸 다 자기가 교만해져가지고 이건 내 능력과 지식으로 내가 다 내 경험으로 해서 얻은 거야 이렇게 교만해지지 않고 이걸 다 하나님 주셨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서 가지고 그 마음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 감사함을 하나님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게 향기로운 냄새가 돼요.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받으시는데 그 다음 제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아시겠죠.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죠. 그게 소제예요. 그러니까 소제에는 감사하는 마음. 그래서 어제 이제 우리가 번제 배울 때 예배, 이게 다 예배잖아요. 합치면 예배의 요소 중에 어제는 속죄.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러 올 땐 거룩해져야 되는데 우리가 거룩을 상실했기 때문에 주님 전에 나와서 회개의 기도라 그랬죠. 이제 회개의 기도를 철저히 드리고 속죄 헌신이라 그랬어요. 이제 내가 세상에 죄짓고 살지 않고 이 몸을 하나님께 예배하며 봉사하며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가 예배에 있어요. 오늘 또 두 번째 예배의 요소는 뭐예요? 감사예요. 감사. 이게 다 예배의 요소는 어제는 속죄 헌신 오늘은 감사예요. 감사. 그래서 예배는 감사 예배. 왜냐하면 우리 인생 자체가 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조금씩 흔들어 놓으세요. 그때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게 당연한 게 아니고 아 이거 하나님이 다 지켜주셔서 내가 이렇게 산 거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소제물 중 일부는 하나님께 태워서 드렸어요. 그런 건 나머지 상당 부분이 남아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가져오잖아요. 그것도 자주 가져오는 빈번하게 드리는 제사인데 이 나머지는 어떻게 했느냐. 나머지는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주라 가져가라 그랬습니다.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 이렇게 감사의 예물로 드린 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용도로 쓰면 안 되고 그 예배자도 가져가지 못하고 드린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다 제사장들. 아론과 그 자식들은 누구예요? 제사장들이죠. 제사장들에게 돌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에게는 하나님이 곡식을 얻을 수 있는 땅, 토지를 주지 않았어요. 생계수단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소재는 전체가 다 제사장이 가져가는 거예요. 이제 또 화목제는 조금 달라요. 화목제는 가져온 사람들도 같이 참여를 합니다. 나 이 소재는 전체를 다 이 거룩한 예물이기 때문에 일반인이 가져가서는 안 되고 다 제사장들에게만 주도록 함으로써 생업의 터전을 주지 않은 제사장의 몫이 되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주석도 읽어보면은 이제 교회가 목회자들에게 대해서 해야 되는 이런 책임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오늘 그 얘기는 하지 않겠어요. 제가 그럼 저한테 잘하는 얘기밖에 안 되니 그러나 그건 가르쳐서 알아야 돼요. 제사장에다 가져갔고 또 하나 우리가 조금 넓게 적용하면 이것은 거룩하다 그랬잖아요. 지극히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함부로 막 쓰면 안 되고 제사장이나 혹은 거룩한 일에 이게 좀 확대 적용하고 싶어요. 저는 제 주석을 읽어보니까 목회자들에게 이제 교회가 해야 되는 책임에 대해서만 얘기하는데 조금 더 좀 확장하고 싶은데 이런 감사의 예물 성도들이 드린 것들을 하나님의 일에 거룩한 일에 잘 써야죠. 거룩한 일에 그렇게 사용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소재를 들 때 주의사항을 좀 공부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누룩과 꿀을 사용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누룩. 예를 들어서 부침개를 하거나 뭐 빵을 해서 굽거나 이렇게 아까 구워서 드리는 소재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반죽을 하게 되는데 거기 절대 누룩을 넣지 말라. 그 다음에 그 반죽에다 뭘 넣지 마라? 꿀을 넣지 마라. 꿀을.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 그래서 이 주석학자들이 왜 누룩과 꿀을 사용하지 말라 그랬지? 근데 누룩은 좀 이해가 됩니다. 왜냐 무교병 먹는 이야기가 있고 우리 출애굽기에서 공부할 때 누룩은 부패와 죄악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누룩 자체가 진짜 무슨 죄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걸 먹으면 죄를 진다는 게 아니라 상징적으로 이제 그 누룩은 부패와 죄의 상징. 그건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 있겠어요. 아, 누룩은 그래서 넣지 말라. 무교병을 먹으라 그랬으니까. 근데 꿀은 왜 넣지 말라 그랬을까? 꿀. 꿀. 어떨 때는 꿀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비유로도 쓰이죠.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답니다. 그 말은 꿀을 먹는다는 거 아니에요. 꿀을 먹는다는 건데 소재에다가는 꿀을 넣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주석학자들이 골머리를 앓고 하는데 쉽진 않은데 아마도 이 꿀이 이집트나 바벨론에서 제사의 재료로 사용된 것과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꿀 자체가 무슨 나쁜 게 아니라 맛있는 음식인데 이 바벨론이나 이집트에 제사를 지낼 때에 거기다 꿀을 넣어서 제사를 지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가 혹 이교적인 요소가 들어올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꿀을 못 넣게 한 게 아닌가 그게 거의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드리는 감사 예물인데 이 예물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물이기 때문에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와 부패와 이교적인 그런 때들이 묻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어때요? 깨끗해야 돼. 깨끗한 예물. 그러니까 뭐 그게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정직하게 정직하게 내가 정말 근면하게 땀 흘려서 그렇게 바르게 벌어서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내가 뭐 아무리 뭐 헌금을 많이 내고 그런데 그 돈이 다 부당한 방법으로 벌어오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깨끗한 예물을 드려야 된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소재를 드릴 때 막 나중에 이제 막 선지자 시대에 오면 남의 땅도 뺏고 막 남의 곡식도 뺏고 권력자들이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저 성전문을 닫으라 그랬잖아요. 말라기면 닫으라 그랬어요. 그 제사의 냄새에 지쳤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서 먼저 뭘 행하라 그랬죠? 정의를 행하라 그랬죠? 정의를.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정직하고 깨끗하게 그게 뭐 작은 거랄지라도 그래서 근면하게 일해서 그 소득을 얻고 거기서 그걸 하나님 주신 거 감사해서 드려야 된다. 이 누룩과 꿀을 사용하지 말라고 한 것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소금은 또 반드시 넣어야 된다 그랬어요. 소금은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 소금은 우리가 그 마태복음 5장에 너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할 때 그 소금이 되란 말이 무슨 말이지? 이렇게 마태복음 강의할 때에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성서신학적으로 소금의 의미를 얘기할 때 이제 이 본문도 같이 연구를 하는데 오늘 이 소금은 얘기를 하셨어요. 뭐라 그랬어요? 소금을 치는 이유가 뭐예요? 이걸 무슨 소금이라 그랬어요? 언약의 소금이라 그랬습니다. 언약의 소금.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모든 예배에 소금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그 소금은 뭐예요? 소금.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강의할 때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소금은 부패 방지, 예? 뭐 짠맛, 뭐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소금은 언약의 소금. 근데 언약 백성이 됐잖아요. 그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것, 그걸 절대로 내가 깨지 않게. 언약 백성을 깨는 게 죄거든요. 부패예요. 근데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소금을 집어넣어서 감사 예물을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깨지 않고 언약을 깨지 않고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하는 의미로 이제 감사 예물에 담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 여러분 헌금을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데 앞으로도 언약 백성으로서 죄짓고 살지 않고 하나님 언약 백성답게 내가 이렇게 정직하게 근면하게 살아서 늘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다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를 하겠어요. 소제는 뭐다? 피로 드리지 않는 유일한 제사고 자발적이고 빈번하게 드리는 감사제사. 감사제사인데 어떨 때는 번제랑 같이 드려 죄사함에 대한 감사. 그런 감사 있죠. 어느 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서 드리고 어떨 때는 수입을 얻으면서 이 수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감사제사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삶을 살게 하소서. 두 번째, 정직하고 근면하게 일하여 얻은 깨끗한 수익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소서. 아까 꿀과 누룩을 생각하면 되겠어요. 세 번째, 감사 예물을 드릴 때 복을 구하는 마음이 아니라 아 이거 내면 하나님 뭐 더 많이 주시겠지 그런 미신적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게 하소서.